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니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예요. 이 제품의 모델이 서장훈 씨더라고요. 서장훈 씨의 이미지가 약간 좀 깔끔하시고 그리고 국민청결남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를 한 달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만 사용하기 조금 아쉬워서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대가 있죠. 구독자분들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끝부분에 이벤트 내용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의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화이트 펄 색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다크 그레이 색상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릴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 두 대가 있고요. 화이트 펄 색상이 하나가 있어요. 화이트 펄 색상만 보여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다크 그레이 색상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한번 열어봤다가 다시 이렇게 동봉하는 거 괜찮으시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락앤락 UV LED 3중 필터의 공기청정기라고 박스에 적혀 있어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헤파 필터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여분의 헤파 필터죠. 6개월에 한 번씩 헤파 필터는 교체하면 좋다고 해요.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1년 뒤에 필터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다크 그레이 색상도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도 분위기 있고 좀 괜찮네요. 이 색상도 정말 예뻐요. 텀블러? 텀블러 같은 느낌이에요. 들고 다니시면 이게 텀블러인지 공기청정기인지 약간 헷갈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도 딱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고요. 무게는 400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은 6W입니다. 윗면을 보시면 전원 버튼이자 조작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조작 버튼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수면, 생활, 고속 버튼 이렇게 있고요. 내부 여는 것도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돌려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아래로 쭉 빠집니다. 이렇게 헤파 필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밑에 프리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필터 안쪽으로 보시면 하얀색으로 광촉매 필터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CA 인증 마크가 있어요. CA 인증 마크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한 제품들만 인증 마크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건 제품의 성능이 검증되었다는 뜻이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CA 인증 마크가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심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때 이 CA 인증 마크는 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C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를 제가 한 달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노는 방에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를 기계를 딱 두었어요. 밖에 나갈 때는 차 안에 아이들 카시트 가운데에다가 이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를 딱 두었고요. 가지고 다녀봤더니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공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이 제품이 과연 정말 안전한 제품인지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마시는 공기를 걸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안 좋은 물질이 배출이 되면 정말 몸에 진짜 안 좋고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락앤락 미니 공기청정기 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안심해도 된다고. 그 이유가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을 하면서 UV, LED도 같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안심 살균 청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99% 감소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UV, LED가 오존도 발생하지 않고 수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안심 청정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 H13 헤파 필터가 있잖아요. H13 헤파 필터가 0.3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를 99.95% 걸러준다고 합니다. 광촉매 필터는 생활 악취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생활 악취라 하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암모니아와 같은 그런 생활 악취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광촉매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사용하시다가 뜨거운 물에 2, 30분 담그시고 그리고 바짝 말리신 다음에 다시 넣으시면 또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미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육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출할 때 보면 저희 애들한테 늘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곤 하는데
그 마스크와의 전쟁이에요. 애들이 맨날 마스크를 빼려고 해서 저는 억지로 씌우려고 하고 이렇게 맨날 전쟁을 하곤 하거든요. 그런 저한테는 이렇게 미니 공기청정기가 또 효자템이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유모차 커버 안에 이렇게 미니 공기청정기를 딱 넣어두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공기청정을 계속 해주니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처럼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뭐 호흡기나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미세먼지 수치에 정말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활 가까이에 이 라겔랑 미니 공기청정기를 가까이 두시고 생활을 하시면 그래도 미세먼지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라겔랑 미니 공기청정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CA 인증 마크가 떡하니 붙어있는 안심할 수 있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늘 그래왔듯이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나눠드릴 거고요. 택배 비용 또한 제가 지불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근데 진짜 귀엽다.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다크 그레이, 화이트 펄? 골라보세요.